네, 올림포스 2의 첫 번째 강, 1강에서의 마지막 프랙티스 3번입니다. 각 강의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렵고 길어져요. 문장들이. 우리 집은 좀더 집중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결과에 대한 평가가 모두에겐 어찌 보면 공정하다고도 볼수 있죠. 학생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직장인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럼 그 학생이나 그 직장인은 좋은 학생이나 좋은 직장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여긴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노력을 했는가, 혹은 운이 너무 좋진 않았는가, 혹은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늦게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글은 단어 자체와 또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두시고요. 여러 학교에서 기출 문제로 나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In general, 맨 앞에 in이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evaluation result. 결과에 대한 평가는 less subjective than other kinds of the performance measurement. than으로 나왔고 비교급 나왔으니까요. 다른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다른 종류에 비해서 덜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능 성적만큼 명확하게, 공정하게 성적으로 숫자로 나오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Subjective는 반대말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 그리고 또한 앞에 있는 less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칠판을 좀 보면요. 우리가 less subjective라고 적혀내는 것 자체는 덜 주관적이기 때문에 objective라고 객관적인이란 단어로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 또 less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앞에다 뭘쓸수 있을까? more 정도는 쓸수 있겠다. more objective 이렇게 썼을 때는 전체 맥락상 어울린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글을 그대로 쓰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paraphrasing, 글을 바꿔 쓰는 스타일의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This makes measuring result highly acceptable.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러한 사실, 이것은 make, 오형식 동사죠. 오형식 동사로 make 동사 나오면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찾아볼게요. 일단 목적어는 밑줄 친 measuring result라고 하는 것이고요. 형용사인 보어는 맨 끝에 highly acceptable to 여기까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acceptable은 받아들일 수 있는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생각하는 거죠. 매우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Measure result, 측정 결과를요. 근데 누구 같이 마지막에 alike 나와 있죠. alike 이 녀석은요, 형용사로 뭐뭐와 같은 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은 비슷하게, 유사하게 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친구들은 like와 같은 전치사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은 like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문장에 나와 있는 manager와 employee들, 이두 가지를 다 보충했다고 볼수 있는 보어 자리가 나오거든요. 혹은 문장 맨 뒤에 붙여서 똑같게 매니저들이나 관리자들이나 employees, 즉 종업원들 둘다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이 alike란 녀석이 like로 바꾸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서 읽어두셔야 됩니다. 이 녀석이 형용사인데요, 반드시 보어로만 등장하고 문장의 뒤, 즉 문미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alike 다음에 result oriented로 연결해서 갑니다. Result-oriented performance measurement is also relatively easy to. 또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뭐 하기가? 조직의 목표랑 연결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사라면 물건을 파는 것이고, 뭐 공부를 시키는 곳이라면 당연히 우리 생각하기에 조직의 목표, 뭐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however, measure result.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may have problems of validity.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노란색 체크합니다. 유효성이란 단어입니다. 정말 유효하게, 정말 훌륭한 학생인가를 체크하는 데는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는
may be affected by circumstances beyond 각각의 종업원의 퍼포먼스를 넘어가는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파는 외판원이에요. 그럼 내가 이번 달에 다섯 대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올해 이번 달에 내가 한 열을 아팠어. 그 열흘 동안 일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섯 대를 당연히 못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혹은 이 회사에서 정말 잘 팔고 싶은데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요. 우리 사장님이 예를 들어 뭐 내기 골프를 너무 비싸게 쳐갖고 스캔들에 빠졌어. 혹은 지금 감옥가 계셔. 사람들이 이 자동차는 너무 싫어해. 그러면 내 능력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If the organization measures only final result, 최종 결과만을 설명하게 될 경우 It may fail to measure significant aspect of performance. 직접적으로 그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었던 미치는 것은 아니었던 그런 결과에 퍼포먼스의 아주 중요한 양상들은 측정하지 못할런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성 혹은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자동차를 다섯 대 팔았는데 나중에 다섯 대가 다 반품이 들어오거나 환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개별적인 사람들이 focus on aspect of performance that are measured 측정되어지는 퍼포먼스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된다면 They may neglect significant skills and behavior 상당히 중요한 스킬이나 행동은 neglect 아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the organization measures only productivity 생산성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품을 빨리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Employees may not be concerned enough with the customer service. 소비자들과의 서비스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팔아먹고 남아서 별로 이 얘기 안 하는 거죠. 저 그런 경우 많이 해봤거든요. 전화를 해갖고 뭐 물건을 샀는데 그 뒤에 전화해서 아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이런 거 뭐 궁금한 거 오시고 뭐 고장 나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이런 회사가 있는가 하면 물건 딱 팔고 그 다음은 절대 문자도 안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문자 보내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사래. 그러니까 내가 그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도 확인도 안 하는 거죠. 왜? 아니 많이 팔았으니까. 문자 해갖고 걸리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예, 이런 거 딱 생각해보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Finally, 마지막으로 Focusing strictly on result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향상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결과에만 집중하니까 얘가 왜 못하고 왜 잘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얘기도 못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야구선수가 현재 타격 슬럼프예요. 그러니까 잘 못 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된다면 그들에게 단순히 야, 네 타율이 1할 9푼밖에 안 돼 라는 말은 결국 전체적인 타격에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냥 결과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할 9푼 탈락. 얘가 아플 수도 있잖아. 1할 9푼 탈락. 얘가 팀이 너무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점. 그런 부분이 최종 결과를 얘기했을 때의 문제점이다. 라고 전체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질문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펜 이상을 한번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이 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 바로 연결사들입니다. 딱 봐도 연결사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만큼 연결사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for example과 finally 같은 수많은 연결사들 제가 이제 분홍색으로 적어놨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들이 되겠습니다. 연결사가 많이 나왔던 글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연결사가 많다는 것은 논리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연결사 추론을 내는 것은 아주 당연할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순서 추론이나 문장 삽입으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홍색으로 적어놨던 수많은 연결사들 그리고 어떻게 논리적인 흐름이 됐는가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내신 대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펜 준비하셨나요?
두 번째 편 준비하셨으면 또 다른 체크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첫 줄부터 나와 있는 단어, 어휘 추론이죠. 어휘는 이렇게 less subjective처럼 반대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cceptable도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말입니다. easy 어떻게 생각하세요? difficult 들어가면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줄 나오는 beyond 같은 경우는 뭐뭐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beyond의 반대말은 뭐 under 혹은 뭐 under the performance, 그러면 퍼포먼스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beyond 넘어서라면 거기 반대는 under 적을 수 있겠고,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중요한 양상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간접적인 거에 반대말 indirect, neglect 반대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충분하게 뭐 이런 것들 strictly, 그리고 이맨 마지막 예시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반대말이 있는 것들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학교에 내신을 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글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어요. 주제 제목으로 바꿀 수 있고 빈칸으로도 또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이 이쪽에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거로 마치 좋은 것처럼 얘기하다가 최종 결과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한 글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강의 프랙티스 세 번째 지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